그 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말씀인데요.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이 말씀을 제가 인독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재계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을 완전화해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사로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여기 주시는 참 귀중한 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우선 저는 지난 주말에 디트로이트에 다녀왔는데요.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뭘로 유명하죠? 자동차 다 아시는. 여러분 한때 미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였어요. 제일 부자. 지난 50년대, 60년대 디트로이트는 미국 경제의 엔진이었고 모든 돈은 디트로이트에 몰려들었어요. 포드가 그 자동차 양산, 그 전에 자동차가 있었지만 진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신전과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죠. 그랬던 도시가 이제 70년대 유가 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차, 그 이제 가스를 덜 먹는 일본차가 몰려들면서 그 다음부터 디트로이트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4년 전쯤 그 이제 미국의 경제 파동이 됐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그 고민이 뭐냐면 새 자동차 회사를 뱅크럽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도저히 이것은 뭐 정상적으로 살아났었기 때문에 뱅크럽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보이스도 많았어요. 지금 롬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차없이 뱅크럽 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결국 미국은 엄청난 구제금융을 줘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살린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포드와 크라이슬러와 GM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미국 경제를 다시 이끌어가는 그러한 회사로 거듭났어요. 참 이거 대단한 반전이고요. 대단한 사실. 디트로이트, 미시간 이쪽 지역은 참 또 다른 양상의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미국을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동부나 이제 다녀보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요. 참 그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 동부에 사는 사람,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좀 뉴욕에 사는 사람같이 참 이렇게 좀 그래요. 급하고 어떨 때 보면 좀 약간 버릇도 없고 저 뉴욕 출신이에요. 뉴욕 출신. 네, 좀 그래요. 또 이제 텍사스 출신들 보면 여러분 거기는 또 텍산이라고 하는 또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고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아주 끈끈한 정이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또 한국사람도 그래요. 네, 그런가 하면 디트로이트 이쪽 지역은요. 제가 한 교회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인데 45년 된 교회예요. 정말 오래된 교회죠. 45년 된 미국 장로교단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메디컬 닥터들 그리고 과거에 그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 수준도 높고요, 생활 수준도 아주 높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아주 또 프라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박세록 장로님 아세요? 박세록 장로님. 네. 뭐 이런 분들 그 교회 출신. 워낙 메디컬 닥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아주 나온 분들 중에 선교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이 교회가 이제 점점 좀 노령화됐어요. 노령화되면서 특별히 이제 디트로이트가 꺼져간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회사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이텍 자동차와 그리고 하이텍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여기에 그 이 일에 또 많은 엔지니어,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새로운 한국에서 가던 한국 사람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미래, 여러분 지금 그려지는 그림 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 사실 새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종이신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거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야 디트로이트는 소망이 없다. 왜? LA로 떠난 사람들이 요즘 다시 돌아오는데 LA 가니까 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요. 이 소망과 기쁨의 이 근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 저는 그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가지 속에서의 우리의 그 갈등인데 하나는 컨텍스트와 하나는 텍스트라는 거예요. 텍스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약속을 어디서 붙들어야 되냐?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에서 붙들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9편은요 아주 재미있는 시편이에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렵고 어떻게 힘들던 이 세상이, 이 삶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Evolution Theory,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얘기하는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요. 모든 것이 우연에 기초한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연이다. 아무 목적이 없어요. 존재하는 것은 아무 목적이 없어요. 우연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이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식은요. 센 놈이 사는 거예요. 센 놈.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의도도 없어요. 그냥 센 놈이 붙들고 잡아먹고 그리고 약한 놈들 멸종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이 인류 중에서 바로 크로마뇽 우리 지금 우리 현생 인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인류가 여러분 어떻게 멸망했다고 지금 얘기 나오지 않아요? 신문에서 보셨나요? 크로마뇽인들한테 다 잡아먹혔대요. 다 먹혀가지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뭐 정말 아주 뼈저리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요 결국 뭐냐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억울하면 실세해 이거밖에 없어요. 돈 벌어 돈이 최고야 이거밖에는 여러분 아무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9편이 말씀하시는 이 창조의 세계관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계는 어떻든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붙들라는 것이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조하신 세계인 것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저 CD 좀 꼭 들으세요. 저 CD는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예, 누가 설교한 거냐면 일본 목사님이 설교한 건데 이나토미 목사라고 제가 딴 데 가느라고 저분한테 설교 부탁했지만 내 저분 설교를 지금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대박났어요. 대박났어요.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적. 이러고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 딴 사람들 주고 이분이요. 이분이 그 한국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 선교사에게 전도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한국 신학교에 와서 총신에서 공부했어요. 장로교 목사가 되시고 이분이 그 한국적인 신앙 속에서 일본인들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같이 일본 교회에 같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젊은 목사. 제 동생 같은 목사고 그냥 형님하고 하는 사이인데 제가 이분을 통해서 한 가지 안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커요. 여러분의 계획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설교 들으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로 살아가라. 기쁨속에 살아가라. 이게 창조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루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냥 살면 안 되고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매뉴얼. 그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에 매뉴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가 최고의 하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직장의 성공, 딴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오늘 좀 여러분 저 서로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 딱 보면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얼굴로 다 표정이 여러분의 메시지가 전달돼요. 걱정. 나 걱정했어요. 나 힘들어. 나 짜증나. 버틸지 마. 여러분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내 얼굴에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얼굴에 흥분이 있어야 돼요. 흥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일을 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얼마나 귀한지 아실까. 저는 오늘 아침에 아프가니스탄에서 NEI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인도하는 권순영 장로님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네슬리라고 하는 컴퍼니 아세요? 또 다른 그 식품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거기에 그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콩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사역을 국가 차원에서 합니다. 그냥 개인 차원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그 농림부가 서포트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돕고 있고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9월달에 아프간만 한번 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분하고 얘기하면서요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삶을 사용하시면요 매번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우연한 만남, 별 볼일 없는 만남을 사지 마시고 한 번의 만남도 하나님 보내신 만남,
한 번의 만남도 하나님 주시는 만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excitement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눈빛에서 야 이 사람 만나니까 뭔가 또 만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살아가라는 거예요. 불타는 열정과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라는 거죠.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오늘 이 목요일날 저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같이 저는 설교하고 있어요. 물론 내일 하루가 더 좋아지면 좋겠죠. 그게 오늘 마지막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날. 이게 바로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 여러분 이발루션 띠오리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진화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옆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밟아야 되는데. 하지만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는 주님 안에서 보내주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되는 사람. 오늘 주님 안에서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까지다. 이러한 세계를 살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의 이 동행이 무척 중요해요. 이 하나님 말씀과의 동행이 무척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되고 힘든 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 주신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힘써서 찾는 사람.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가치를 인정. 저는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를 만나면서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제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을 때는요. 저는 인간 성형경이 아니에요. 제가 인간 성형경의 개인적인 한프리아로 여기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린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똑똑한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요. 절대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요. 이제 제가 45년 살았거든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제 남은 삶은요. 낭비할 시간은 없어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살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이 시간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뷔페 가는 게 제일 좋죠. 뷔페 가면 뭐든지 다 먹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즘 이제 한국이 살만하니까 뷔페 안 가요. 뷔페 안 가. 이제 진짜 좋은 음식을 먹죠. 왜? 이제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아시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진짜 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은 좋은 것을 먹을 줄 알면서 이 영적인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창조의 세계관은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최고의 선택이 아니면 오지 마세요. 최고의 선택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괜히 따라오세요. 룻기는 뭡니까? 룻기는요 참 이 여자는 별 볼일 없는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죠? 모압 아니에요. 모압 사람. 모압에 여러분 모압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출생 성분 자체가 참 어려운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왜 룻을 통해서 이새의 집안이 태어났고 그리고 바로 그 집안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 다윗의 혈통을 통해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룻의 강점이 뭡니까? 룻은요 그 어머니가 가라고 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들 가라. 남자, 우리 집안에 남자 아무도 없다. 그 당시에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아무 존재 가치가 그 당시에 여자란 남자의 보호가 없으면 딱 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두 가지 할 일. 먹고 살려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빌어먹기 아니면 창매죄. 그게 그 당시 여자. 그런데 이 여자는 쫓아오죠.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오면서 뭐라고 해요? 네. 나오미를 쫓아오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지금 가서 굶어 죽어도 나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룻의 믿음은 뭐가 그 여자가 무슨 뭐 나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딴 게 아니라 선택하는 믿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그게 그녀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돈을 얼마나 벌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지 못할 겁니다. 저도 목사 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 일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빼면 인생은 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룻과 같은 인생을 해야 돼요. 어떤 인생?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이 복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이 목요일날 이 점심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양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복받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아 자신이 없으면 제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인생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속에 내 인생을 향해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중앙일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 기업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가라는 거예요. 꽉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예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자. 저는 제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제가 성공한 인생. 하나님 저는 제 생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것. 이것이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 나는 최고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이 선택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 시편을 끝내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고백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바랍니다. Be acceptable to your sight. 우리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것이 주님께서 보시고 박수치실 만한 것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의 인생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고 성공하는 주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주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세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가장 귀중한 하루로 소중한 하루로 살아가는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마치겠습니다.